자, 이번 시간은 페이지 138페이지 법률행위 일반이죠. 기초강의니까 개념만 잡고 할 건데요. 자, 법률행위가 무엇인지 우리가 저번 시간에 했죠. 법률행위란 의사표시가 있는 적법행위가 법률행위예요. 따라서 법률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면 의사표시가 있어야 하고요. 그 효과는 무엇에 의해서 결정되죠? 의사표시에서 결정이 되는 거죠. 원하는 바에 따라 효과가 결정되는 거죠. 그러면 이번 법률행위 의사표시 서술은 뭐겠습니까? 법률행위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의사표시가 있어야 된다. 2번 의사표시와 법률행위 관계. 의사표시가 있어야 법률행위가 되고 요 법률 효과는 의사표시에서 결정되니까 의사표시가 무효면 법률행위도 무효고요. 의사표시가 취소가 되면 법률행위도 취소가 된다. 이런 얘기인 거죠. 자, 우측에 법률의 요건입니다. 자, 첫째, 법률행위 성립 요건이죠. 법률행위로서 성립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요건이 있어야 되느냐. 일단 한 가지는 알고 있죠. 법률행위 성립하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의사표시가 있어야 돼요. 근데 의사표시가 뭐예요? 원하는 바, 바라는 바를 밖으로 표시하는 거죠. 따라서 원하는 사람, 당사자가 있어야 되겠죠. 또 이런 거 의미가 있나요? 나 지금 무척 원해. 이건 의미가 없죠. 다시 말하면 원하는 바가 있어야 되겠죠. 다시 말하면 원하는 바, 목적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법률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당사자, 의사표시, 목적 세 가지가 반드시 필요한데 이거 우리가 일반 성립 요건이라고 하고요. 특별 성립 요건은 안 하겠죠. 그다음에 이제 3번에서 법률 효력 요건이 나와요. 자, 당사자 의사표시 목적이 있어서 법률행위로서 성립이 됐어요. 물론 성립한 법률행위는 무효일 수도 있고요. 성립한 법률행위는 유효일 수도 있을 텐데 유효하기 위해 특별한 뭐가 필요한 거죠? 요건이 필요한 거죠. 이거 우리가 유효 요건 또는 효력 요건이라고 합니다. 자, 당사자가 있고 이것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당사자에게 당사자가 뭐가 있어야 돼요? 권리 능력이 있어야 되고 또 당사자에게 뭐가 있어야 됩니까? 의사 능력이 있어야 되고 또 뭐가 있어야 됩니까? 행위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권리 능력이나 의사 능력이 결여가 되면 그 법률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무효가 되고요. 행위 능력이 결여가 된 제한 능력제 법률행위는 뭐할수 있습니까? 취소할 수 있겠죠. 이건 우리가 법률행위의 주체에서 간단하게 공부했죠. 또 의사 표시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의사와 표시가 합치돼야 되고요. 또 의사가 형성되는 과정에 뭐가 없어야 되죠? 하자가 없어야 됩니다. 요 부분은 우리가 의사표시에서 따로 공부하게 되는데 기초 강의에서는 안 다룰 거예요. 그다음에 목적이 있고 이것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목적이 확정될 수 있어야 되고요. 목적이 가능하고 목적이 적법하고 목적이 사회적 타당성이 있어야 됩니다. 요것도 이제 기초 강의 때 조금만 볼 겁니다. 조금만 볼 거고요. 이러한 요건을 갖추게 되면 뭐가 되는 거죠? 법률행위는 유효가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좀 조심할 것은 유효냐 무효냐를 논하려면 일단 법률행위로서 뭐가 돼야 돼요? 성립이 돼야 되는 거죠. 만약에 법률행위로서 성립조차 되지 않았다면 무효 유효 따질 필요가 없고요. 유효하기 위한 요건들이 이걸 나열되어 있는데 이거 외우지 않으셔도 돼요. 해당 부분 우리가 자세히 볼 거고 일반 효력 요건이고요. 넘겨보시면 140페이지에 특별 효력 요건이 나오는데 이건 우리가 나중에 볼 내용인 거죠. 그 다음에 제2절 법률행위의 종류입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중요한데 자, 법률행위가 되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면 의사표시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의사표시가 있어야 법률행위니까 의사표시가 하나가 있는 것도 법률행위고 의사표시가 두개 있는 것도 법률행위겠죠? 의사표시가 하나만 있으면 성립하는 법률행위를 단독행위라고 하고요. 의사표시가 두개 있어야 성립하는 법률행위를 우리가 계약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좀 개념을 좀 생각해 봐야 돼. 한번 생각해 보죠, 여러분들. 갑이요, 을에게 의사를 표시했어요. 하나죠? 요것만으로 만약에 성립한다면 그러한 법률행위는 단독행위겠죠. 을이 갑에게 두 번째 의사를 표시했어요. 두 개죠? 이렇게 두 개 있어야 성립하는 법률행위가 계약인데 요 두 번째 의사 표시 우리가 보통 뭐라 그러냐면 승낙이라고 해요. 따라서 단독행위란 의사 표시가 하나만으로 이루어진다는 말은 상대방으로부터 승낙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따라 단독행위란 승낙을 얻을 필요 없이 일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우리가 단독행위라고 하는 거예요. 계약은 의사표시가 두 개 있어야 된다는 말은 결국은 승낙을 얻어야지만 성립하는 법률에 우리가 계약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럼 이런 거죠, 여러분들. 제가요, 이 안경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하고 싶어요. 그러면 누구한테 승낙을 받을 필요 없으니까 소유권의 포기는 뭐가 되겠어요? 단독행위가 될 거고요. 또 우리 집, 제가 집을 팔고 싶어요. 제가 팔고 싶다고 파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사겠다고 해야 승낙을 해야 비로소 팔고 있는 것이 팔수 있는 것이니까 매매는 뭐가 되는 거죠? 계약이 되는 거죠. 가끔 여기서 단독행위와 계약을 구별하는 문제가 가끔 출제가 되는데 교재도 애들이 나열돼 있거든요. 외우지 마세요. 그러니까 은근히 외우면 틀리게 문제가 설계되는 것 같아요. 이것도 조심할 것은 증여가 계약이라는 거 하나 좀 조심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독행위냐 계약이냐를 구별할 때 승낙을 받아야 되는 것은 계약, 승낙을 받을 필요가 없는 것은 단독행위 이렇게 문제를 풀면 되는데 왠지 증여는 꽁꼬로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꽁꼬로 주는 것이니까 승낙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줄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계약인 줄 알면서도 불구하고 단독행위로 손이 가는 경우가 있어요. 자, 증여는 계약입니다. 따라서 증여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으로부터 뭘 받아야 돼요? 승낙을 받아야 된다. 야, 내가 너한테 10억 줄까? 그랬더니 싫대요. 그럼 못 주는 거예요. 왜요? 증여는 계약이니까 응, 좋아 라고 상대방이 승낙을 해야 비로소 성립하게 된다는 거 그거 하나만 주의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단독행위 종류를 보기 전에 좀 생각해 볼 것은 계약은 자유롭게 할수 있어요. 이게 우리가 계약 자유의 원칙이라고 해요. 왜 계약은 자유롭게 할수 있냐면요. 어차피 상대방으로부터 승낙을 얻어서 하는 것이니까 나쁜 짓만 아니면 뭐든지 할수 있죠. 따라서 어떻게 계약은 자유롭게 할수 있는 거예요. 이에 반해서 단독행위는 자유롭게 못해요. 왜냐하면 승낙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니까 일방적으로 하는 것을 자유롭게 할수 있다면 상대방의 법적 지위가 침해되겠죠. 따라서 단독행위는 자유롭게 하지 못하고 법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만 할수 있는데 이걸 우리가 단독행위 법정주의라고 하는 거죠. 또 계약은요, 조건도 붙일 수 있고 기한도 붙일 수 있어요. 왜요? 어차피 승낙을 얻어서 하는 것이니까. 이에 반해서 단독행위는 원칙적으로 조건이나 기한을 붙일 수가 없습니다. 왜요? 단독행위는 승낙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니까요. 먼저 단독행위 종류를 보는데요. 교재 보시면 단독행위가 두 가지로 나뉩니다.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예요. 좀 적어볼까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둘로 나뉩니다. 자,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이 안경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하고 싶어요. 물론 포기하고 싶은 포기하는 것이니까 누구한테 동의를 받을 필요 없으니까 소유권의 포기는 뭐가 되는 거죠? 단독행위가 되는 거죠. 근데요, 제가 이 안경이 싫으면 쓰레기통에 갖다 버리면 그만인 것이지 누구한테 얘기할 필요도 없는 거죠. 중요하시죠, 여러분들? 자, 근데 제가 제 친구 개똥이한테 300만을 빌려줘서 300만을 받을 수 있는 채권이 있는 상태예요.
근데 그 채권을 포기하고 싶어요. 힘들대서. 그러면 그 채권을 포기하기 위해서 굳이 상대방한테 동의나 승낙을 받을 필요는 없으니까 채권의 포기는 단독행위인 거죠. 근데 문제는 제가 화장실에 쪼그리 앉아가지고 먼 사람 보고 친구야 돈 갚지 마라라고 백날 얘기해봐야 채권이 없어지는 건 아니죠. 그 친구의 승낙은 받을 필요 없지만 그 친구를 만나가지고 야 임마 힘드냐? 돈 갚지 마라고 얘기는 해야 되네. 우리가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라 그래. 따라서 상대방 있는가 없는가 단독행위는 그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얘기는 해야 되는데 상대방에게 도달은 돼야 되는 거 우리가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라고 하고요. 승낙받을 필요도 없고 얘기할 필요도 없다. 의사표시 상대방에게 도달할 필요도 없는 것을 우리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라고 하는 거죠. 이제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얘들 동의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려고 해요. 친권자가 동의하기 위해서 미성년자로부터 승낙이나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으니까 동의는 단독행위인데 동의하겠다라고 뭐는 해야 돼요? 얘기는 해야 되니까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죠. 채무 면제 이게 뭐예요? 채권의 포기죠. 취소? 사기를 당했어요. 사기를 당했으면 뭐할수 있냐면 취소할 수 있거든요. 물론 취소하고자 할때 사기친 놈한테 동의나 승낙은 받을 필요는 없지만 사기친 놈한테 취소한다라고 얘기는 해야 되니까 뭐가 되는 거죠?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죠. 상계, 추인, 해제, 해지도 개념 몰라도 됩니다. 일단은 이런 것들도 승낙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니까 단독행위지만 상대방에게 얘기는 해야 되니까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가 되는 거죠. 그다음에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가 있죠? 소유권의 포기죠. 소유권의 포기는 승낙을 받을 필요도 없고 얘기할 필요도 없다. 이게 뭐죠?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그다음에 유언, 유증은 이해되시죠, 여러분들? 자, 제가 유언하기 위해서 누구한테 동의는 받을 필요가 없으니까 유언은 단독행위고요. 물론 유언의 내용은 유언이 성립하기 위해서 미리 얘기해야 되는 건 아니죠. 그냥 봉투 속에 넣어놨다가 내 제가 죽으면 뜯어보는 거잖아요. 따라서 상대방에게 얘기할 필요도 없다. 유언은 뭐죠?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유증은 유언의 방식으로 하는 증여니까 같은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다음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재단법인 설립행위죠. 설립행위를 우리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로 이해합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자, 갑이라는 사람이 K라는 재단법인을 설립하려고 해요. 자, 재단법인은 뭔가요? 재산의 집합에다가 법인격을 부여하는 게 재단법인이잖아요. 그러면 재단법인이 성립되기 위해선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재산이 있어야 되는 거겠죠? 그죠? 생각해 보세요. 그죠? 그러면 이제 설립행위라는 것은 요 갑이 자기 재산을 K에게 주는 거잖아요. 이게 출연행위라고 하는데 재산을 주어서 K에게 재산이 있어야 재단법인이 될수 있는 거잖아요. 자, 갑이 지금 막 재산을 주려고 해요. 주려고 꺼내가지고 막 주고 있을 때는 아직 K에게는 재산이 없으니까 K는 뭐할수 없는 거예요? 존재할 수가 없는 거죠. 그죠? 이해되시나요? 자, 재단법인이란 재산의 집합에다가 법인격을 부여하는 것이 뭐예요? 재단법인이고, 재단법인이 성립하기 위해서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재산이 있어야 된다. 따라서 재단법인을 설립하려고 할 때는 그 재단법인에는 아직 뭐가 없어요? 재산이 없으니까 존재할 수 없는 것이니까 재단법인 설립행위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로 이해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우측에 보시면 계약이 나오죠. 계약은 뭔가요? 승낙을 얻어야 성립하는 법률행위가 계약이다. 그죠?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기초 강의이기 때문에 하는 건데 계약의 종류를 좀 정리해 볼 거예요. 개념 정리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이제 막 안다는 걸 전제 수업이 진행될 테니까요.
자, 계약은 민법에 규정되어 있는 계약을 우리가 전형계약이라고 하고요. 민법에 규정이 없으면 비전형계약이라고 하는데, 일단 전형계약, 민법에 규정이 있는 것들을 정리해보죠. 일단 첫 번째 유형으로서 재산권을 이전해주는 계약이죠. 매매, 교환, 증여 세 가지가 있겠죠. 쉽게 쉽게 하자고요. 재산권을 이전하고 대금 돈으로 받기로 하면 매매. 재산권을 이전하기로 하고 또 다른 재산권을 넘겨받기로 하면 교환. 자세히 우리가 나중에 하겠죠. 증여는 뭐죠? 꼼꼬로 주는 거죠. 일단 개념이니까 돈 주고 사는 건 뭐예요? 매매. 재산권끼리 맞바꾸는 건 뭐예요? 교환. 꼼꼬로 받는 것은 뭐죠? 증여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다음 두 번째로 대차. 빌려주고 빌리는 계약이 있어요. 대차 빌려주고 빌리는 계약. 자, 세 가지가 있습니다. 소비대차. 그러니까 대차라는 말이 빌려주고 빌린다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사용대차. 그다음에 임대차. 총세 가지가 있어요. 자, 소비대차라는 것은 뭐냐면 빌려가지고 대여해서 소비하고, 아니 대여란 말안 쓸게, 그냥 빌렸단 말안 쓸게. 빌려가지고 소비하고 돌려줄 때는 다른 물건으로 반환해 주기로 하는 계약을 소비대차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소비대차 계약하면 앞으로 뭐가 떠오르시면 돼요? 돈 빌리는 계약을 생각하시면 되겠죠. 뭐 금전 소비대차라고 안 했더라도 소비대차는 뭐죠? 돈 빌리는 계약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친구한테 돈 100만 원을 빌렸습니다. 빌려가지고 돌려줄 때는 빌린 그 돈을 그대로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같은 금액에 다른 돈으로 주는 거죠. 그죠? 소비하고 다른 물건으로 반환하는 거예요. 물론 돈을 빌렸을 때 이자를 줄 수도 있고 안줄수 있으니까 소비대차는 무상일 수도 있고 뭐일 수도 있어요? 유상일 수도 있는 거죠. 사용대차. 빌려가지고 사용하고요. 그 물건 그대로 반환해 주기로 하는 계약은 사용대차입니다. 근데 임대차도 마찬가지예요. 빌려가지고 사용하고 그 물건 그대로 반환해 주기로 하면 이게 뭐죠? 임대차인데. 그럼 다른 점이 뭐냐? 사용대차는 무상이고 임대차는 유상인 거죠. 예를 들어 제가 중개사 사무실을 하려고요. 사무실을 알아봤어요. 근데 저희 아버님 돌아가셨는데, 예를 들어입니다. 저희 아버님이 건물이 있어. 아버지 저 거기 1층 사무실로 쓸게요. 그래라 해가지고 빌렸다면, 만약에 대가를 지급하지 않았다면 저희 아버지 저는 뭐한 거죠? 무상 사용대차 계약을 한 거고요. 계엽식에서 고사를 지냈어요. 고사를 지냈는데 오셔가지고 돼지 콧구멍에다 10,000원 몇개 꼽더니 야 인마 자식아, 아무리 부자지간이라도 줄건 줘야지. 그래서 제가 매달 50만 원씩 드리겠습니다라고 계약했다면 유상이니까 뭐가 되는 거죠? 임대차가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소비대차와 사용대차와 임대차를 구별하는 기준은 무상이면 사용대차, 유상이면 임대차가 됩니다. 그 다음에 노동을 제공하는 계약이 있어요. 물론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예요? 고용계약이죠. 고용계약이란 노무를 제공해주고요. 그 대가로 보수를 받기로 하면 뭐죠? 고용계약입니다. 근데 우리 시험 범위에 드는 게 뭐가 있냐면 도급이 있죠. 도급은 노무를 제공해주고요. 일의 완성을 요건으로 한다는 거죠. 일의 완성을 요건으로 하고 보수를 주기로 했으면 뭐죠? 도급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 조심할 것은 뭐냐면, 우리가 도급하면 공사 현장에 떠오르시잖아요. 왜 그러냐면 공사 현장에서는 건물을 지어주면 페인트칠을 해주면 일을 받는다. 일의 완성을 요건으로 돈을 받으니까 이것도 뭐죠? 대표적인 도급 계약이겠죠. 근데 꼭 공사 현장만 있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가지고 택시에 타는 것도 도급 계약입니다. 자,
아, 서울역까지요? 그러면 서울역까지 데려다 주면 저는 뭘 줘준 거죠? 보수를 주는 거죠. 그래서 공사 현장이든 어떻든 간에 일의 완성을 요건으로 보수를 받기로 하면 담화가 되는 거죠. 도급 계약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현상 광고입니다. 이 현상 광고라는 계약이 은근히 중요한데 개념은 노무를 제공하고요. 일의 완성을 요건으로 하고 일의 완성을 요건으로 하고 보수를 받는다는 점까지는 무엇과 똑같냐면 도급 계약과 같습니다. 다만 뭐가 다르냐면 청약을 뭐로 하냐면 계약으로 청약을 광고로 한다는 점이죠. 자, 예를 들어 제가 저희 집에서 키우던 강아지가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신부름센터 가가지고 우리 강아지를 찾아주시면 50만 원 드리겠습니다라고 계약을 했다면 그것은 뭐죠? 도급 계약인 거죠. 근데 만약에 우리 강아지를 찾아주시면 50만 원 드리겠다고 전단지를 만들어 가지고 전봇대에 붙이고 다녔다면 일의 완성을 요건으로 보수를 지급하는데 청약은 뭘 하고 있죠? 광고를 하고 있으니까 이건 뭐가 되는 거죠? 현상 광고가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열 번째로 위임이란 말이 있습니다. 위임. 위임이라는 말은 보통 노무란 말은 잘안 쓰고요. 노무란 말잘안 쓰고 우리가 보통 사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해 주기로 하는 계약을 우리가 위임이라고 합니다. 가장 대표적이고 쉬운 예는 이런 겁니다. 어머니가 저녁을 준비하기 위해서 된장찌개를 끓이려고 하는데 두부가 없어요. 그래서 아들아, 두부 한모좀 사와라. 그랬단 말이죠. 그러면 그 두부를 사와야 될그 사모는 원래 누구예요? 엄마의 사모니까 그 아들이 두부를 사오겠다고 했다면 엄마의 사모를 철회해 주는 거니까 그 아들과 엄마는 뭐한 거죠? 위임 계약을 한 거죠. 보통 두부 한모 사왔다 그래서 뭐 보수를 지급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위임은 무상이 원칙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놈 자식이 땡깡 부리고 안 가요.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야, 아들아, 네가 두부 한모 사오면 엄마가 1,000원 줄게. 그랬더니 아싸 하고 두부 사왔단 말이죠. 다시 말하면 위임 계약은 원칙적으로 무상이지만 특약으로 뭘할수 있어요? 유상으로 할수 있다라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임치라는 계약도 참잘 나옵니다. 임치 계약은 물건 보관 계약입니다. 물건을 보관해 주기로 하는 계약을 우리가 임치 계약이라고 하고요. 물론 무상으로 보관해 줄 수도 있고 대가를 받을 수 있으니까 임치 계약은 무상 계약일 수도 있고 유상 계약일 수도 있고요. 여기서 좀 개념적으로 조심할 것은 뭐냐면 임치인과 수취인이 누구인지 좀 기억해 두셔야죠. 자, 임치 계약은 물건을 보관해 주기로 하는 계약이고요. 임치인, 물건을 맡긴 사람 우리가 임치인이라고 하고요. 물건을 보관해 주기로 하는 사람 우리가 뭐죠? 수취인이라고 한다. 이 정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타 유형입니다. 기타. 두 번째, 종신 정기금. 전형계약입니다. 종신, 죽을 때까지 정기적으로 돈을 주기로 하는 계약 우리가 종신 정기금이라고 하고요. 우리가 보통 흔히 쓰는 말은 연금이라 말을 많이 쓰죠. 연금하면 법적으로 뭐죠? 종신 정기금. 그 다음에 조합 계약입니다. 조합. 자, 이거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를 했죠? 동업 계약. 같은 목적으로 일을 하기로 하는 계약. 그래서 우리가 동업자는 조합이고 조합 계약은 뭐죠? 동업 계약.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14번째 화해입니다. 자, 어렸을 때 많이 하셨죠? 친구하고 치고받으면 뭐 합니까? 화해를 하시죠. 근데 어른끼리 치고받아서 폭행죄로 경찰서에 끌려갔어요. 그러면 경찰관이 뭐라고 합니까? 아유, 서로 합의하세요 하죠. 그죠? 보통 그래서 우리가 합의라고 불리는 것들이 법조는 뭐죠? 화해 계약이고요. 화해 계약 개념은 뭐냐면 상호
양보를 통하여 분쟁을 끝내기로 하는 계약을 우리가 화해 계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화해 계약이란 상호 양보를 통해서 분쟁을 종결시키기로 하는 계약을 우리가 화해 계약이라고 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15번째 여행계약입니다. 과거에는 여행계약이 전용계약이 아니었는데 최근 계약을 통해서 여행계약이 전용계약으로 들어왔고요. 물론 여행계약은 뭐죠? 여행과 관련된 계약이니까 특별히 설명드릴 건 없죠.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개념적으로 좀 기억해 두시고 앞으로 우리가 이러한 뭐 조합이니 화해니 임치니 뭐 이런 말이 나오더라도 아, 이게 이런 것을 의미하는구나 하고 정리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 141페이지에 뭐가 나오냐면 합동행위가 나옵니다. 오늘 마지막이네요. 자, 합동행위에 대해서 개념 자체를 부정하려고 하는 견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안 나오지만 우리는 수험적으로 사단법인의 설립행위는 합동행위라고 이해한다. 이 정도는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계약이라는 것은 의사표시가 두개 이상인데, 상호 대립적이죠. 다시 말하면, 갑이 을에게 의사를 표시하고, 을이 갑에게 승낙을 한다. 다시 말하면, 계약이라는 것은 상호 의사표시가 대립적이고 교환적이라는 거죠. 근데 사단법인 설립행위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갑이라는 사람과 을이라는 사람과 병이라는 사람, 정이라는 사람이 모여가지고 사단법인을 설립하려고 해요. 그러면 사단법인을 설립하려는 공동의 목적을 향해서 갑을 병정이 뭐하는 거죠? 나아가는 거죠. 따라서 이러한 사단법인 설립행위는 여러 개의 의사표시가 상호 간에 교환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의 목적을 향해서 집중된다. 구심적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그래서 의사표시의 반항이 하나의 목적을 향해서 모여든다. 구심적이다. 그래서 계약과 다르기 때문에 합동행위로서 따로 구별하는 견해도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몰라도 돼요. 그냥 우리는 사단법인 설립행위는 뭐죠? 합동행위다라고 정리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141페이지에 채권행위, 물권행위, 준물권행위가 나오는데 요거는요, 나중에 또 보게 되는데, 좀 어려워하시는 개념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려워하시는 이유는, 우리 학자분들이 용어를 막 혼란스럽게 쓰기 때문에 어려운 것이고요. 어렵게 느껴지는 것이고, 여러분들의 잘못은 아니고요. 아무튼 간에 우리는, 학자분들이 혼란스럽게 쓰는 거에 대해서 신경 쓰지 마시고, 수험적으로만 필요한 것만 말씀드릴게요. 자. 채권행위와 처분행위로 나뉩니다. 처분행위는 다시 물권행위와 준물권행위로 나뉩니다. 이렇게 좀 체계적으로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채권행위는 뭐냐 하면 채권을 발생시키는 법률행위를 말해요. 물권행위는 뭐냐 하면 물권을 변동시키는 법률행위예요. 그럼 준물권행위는 준물권을 변동시킨다는 얘기잖아요. 그 물권에 준한다는 말은 물권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된 거냐면 물권 이외의 권리를 변동시키는 행위를 우리가 준물권행위라고 합니다. 자, 채권행위는 뭔가요? 채권을 발생시키는 행위. 물권행위는 뭔가요? 물권을 변동시키는 행위. 준물권행위는 뭔가요? 물권 이외의 권리를 변동시키는 행위예요. 자, 예를 들면 쉽습니다. 갑이 소유하고 있는 A 건물에 대해서요, 을과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했습니다. 자, 매매 계약을 하게 되면 을은 갑에게 건물 넘겨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채권을 가지게 되고요. 갑도 을에게 매매 대금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채권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면 매매 계약을 함으로써 쌍방 모두에게 뭐가 생겼어요? 채권이 생겼으니까 요 매매 계약은 뭐가 되는 거죠? 채권 행위가 되는 거죠.
그러고 나서 가비을에게 이전 등기를 해줬습니다. 그러면 갑이 가지고 있던 소유권 물권이 을로 넘어오죠. 물권이 변동되는 거죠. 그러면 갑이 을에게 이전 등기를 요 해주는 요 행위를 우리가 뭐가 되는 거죠? 물권 행위가 되는 거예요. 물권의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학설의 대립이 있지만 우리는 앞으로 그냥 학설 대립 같은 거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매매 계약이 뭐예요? 채권을 발생시키니까 채권 행위고 이전 등기를 해주면 물권이 변동되니까 이전 등기는 뭐죠? 물권 행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그죠 여러분들? 간단하게. 자, 을이 갑에게요. 1억 원을 빌려줬어요. 1억 원을 빌려주게 되면 을은 갑에게 1억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뭘 갖게 돼요? 채권을 갖게 되니까 1억을 빌려주는 행위는 뭐가 되는 거죠? 채권 행위가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을이 자신의 채권을 병에게 양도를 냈습니다. 그러면 을에서 병으로 채권이 넘어가죠. 물권 이의 권리가 변동이 되는 거죠. 따라서 채권을 양도하는 행위는 뭐가 되는 거죠? 준물권 행위가 되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여러분들? 자, 준물권 행위 뭐라고요? 물권 이의 권리를 변동시키는 것이 준물권 행위다. 따라서 돈을 빌려주는 행위는 채권 행위다. 왜요? 돈을 빌려주게 되면 채권이 생기니까. 이미 있는 채권을 병에게 양도했다. 채권을 양도하는 것은 뭐라고요? 준물권 행위다. 왜냐하면 물권 이외의 권리를 변동시키는 것이 뭐예요? 준물권 행위니까요.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정도까지 해가지고 법률의 종류를 볼 거고요. 나머지 법률의 종류는 우리가 나중에 봐야 되겠죠.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해야 될까? 여기까지 하고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우리가 기초 강의를 이제 끝내게 되는데 끝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디로 넘어갈 거냐면 무효와 취소로 넘어갈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무효와 취소로 공부할 거고요.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고 여러분들 고맙습니다.